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을 때 일입니다. 그 무렵에 서울의 어떤 고시원에서 정신 이상자가 불을 지른 뒤 그걸 피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시원이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던 시기였고, 저 역시 그 사건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고 선택한 곳이었죠. 특이했던 것은 제가 고른 방의 위치였는데, 그곳이 다른 층에서는 화장실로 쓰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의 위아래층은 모두 건물의 각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자리였던 거죠. 이런 특성상 제 방은 고시원의 다른 방과 분리된 외부 복도에 있었고, 바깥 창문도 크게 나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6월 초중순 무렵에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고, 시험 준비로 밤샘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낮에 수업이 없으면 잠깐 고시원에 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던 저는 선잠을 자듯이 눈을 감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지며 뭔가 이불을 지그시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위눌림을 겪었습니다. 이불 위에 뭔가 있는 게 느껴지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저 위에서 제 몸을 지그시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전 평소에 귀신을 본다거나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고, 그때는 한창 운동을 할 때라 체력에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오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오기가 발동해서 저도 그것에 맞춰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 미는 건 아니고 누르는 힘에 맞서서 제 몸으로 밀어내리고 용을 썼는데, 그렇게 체감상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탁 하는 느낌이 들며 가위가 풀렸습니다. 가위가 풀리자 밀던 힘을 그대로 받아서 몸을 저절로 벌떡 일으켰는데, 처음 겪어보는 가위 눌림에 어안이 벙벙하고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니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가위 눌림이 있고 나서 이틀 뒤 두 번째 가위 눌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절 찾아왔습니다. 그날 비어있는 과실에서 동기 한 명과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녀석이 마침 유난히 가위에 잘 눌리는 친구라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도 하고 잡담하며 쉬었다가 밥을 시켜먹고 나니 식곤증인지 졸음이 밀려왔고, 전 동기에게 잠깐 자고 온다고 말한 뒤 과실 구석에 있는 정체불명의 매트리스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막 눈이 감기려는 순간 어떤 손 같은 것이 제 오른쪽 어깨를 잡고 몸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손은 제 오른쪽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힘을 주었고, 전 이틀 전에 가위에 눌린 걸 생각하며 그 힘에 맞서서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버텨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첫 번째 가위 눌림처럼 탁 하고 힘이 풀린 느낌이 들면서 전 버티는 힘의 반동으로 왼쪽으로 살짝 구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잠깐 동안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같이 공부하던 동기는 심드렁하게 가위에 눌렸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일상이었던 녀석에겐 제 가위 눌림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두 번의 가위 눌림을 겪고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때만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눌렸을까 생각을 해보니,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피로가 쌓인 것도 그 원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 방의 위아래가 모두 화장실이라 항상 기분이 뭔가 좀 찝찝했다는 건데, 실제로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보통 물이 흐르거나 습한 곳은 좋지 않다고들 하니깐요. 그리고 가위 눌림을 겪었던 시험 기간에 할아버지 제사가 겹쳤는데, 그때가 세 번째로 맞는 제사였지만 전 타지에 있었던 탓에
처음으로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손주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시 찾아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할아버지로 둔갑한 다른 무언가였는지도 모르죠. 가위눌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제 선임이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는 건너편 내무반에 유난히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내무실에는 귀신을 본다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무 1년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불침번이 그 내무실에서 동자승 귀신을 봤다는 말도 들었는데 신기한 건 그 내무실의 특정 자리에서 잠을 자면 꼭 가위에 눌리거나 여자 귀신을 본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늘 비워뒀는데 제가 소속돼 있던 부대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남는 자리가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큰 훈련이 있어서 상근 예비역들까지 모두 소집이 되어 훈련과 경계근무를 서느라 내무실 자리가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만한 자리도 없어서 제 두 달 선임이 건너편 내무실에 귀신 본다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에 선임이 밤에 잠을 자다가 여자 귀신을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 즉슨 꿈에 선임이 명동처럼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긴 머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여자 귀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딱히 예쁘진 않더라는.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 얼굴을 하고서 자신을 쳐다보며 지나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계속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맴돌고 주변 사람들 모두 똑같은 귀신 얼굴을 하고서 자신을 쳐다보며 지나가니 정말 미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길을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내내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하더군요. 선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무실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으면서 그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제가 있던 내무실은 연병장 쪽으로 창이 나 있고 해도 잘 드는 반면 문제의 그 내무실은 해도 안 들고 뒤쪽이 언덕이라 많이 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 자리에는 무언가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